지금 여기 부스는 아호르 부스예요. 여기 차량의 베이스가 르노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르노 라지라고요. 이 차량은 르노 S 같아요. 그 르노 라지 차량부터 보면은 거의 사이드 같은 차량이고 빅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되는 뭐 캐빈 어버나 그런 게 좀 많고. 되어 있고 이 여자 뒤에 욕실 같은 편 주방 뒤에 침상 그런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5.5m 이것도 라지가 5.5m 620 모델이 있나 봐요. 지금 4인 탑승 2 플러스 1 3인까지 추출이 가능한 구조. 환율 계산하면 8,450만 원. 이거 차이리는 6.2m. 아 그럼 이거 르노가 별이 아니야. 6.2m도 나오나봐요. 이거는 차량이 스틱이야. 기아가 운동하는 거는 스틱이야. 르노 마스터 6.2m. 확실히 길긴 길네.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6.2m 벤차에 대해 확장 도입을 냠냠냠. 그리고 오토차 아니에요? 라지 5.5m짜리 550. 이 차량 같은 경우도 4인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침대 있고 여기 침대 2열을 변환해서 자면은 2 플러스 1 3명 취침 가능한 거로 나와요. 그리고 금액 확인해 보면은 7,920만 원 나오고요. 한번 내볼게요. 냉장고가 이쪽에 있네요. 그러네. 조금 전에 본 거가 길이가 좋긴해요. 침상이 확실히 아까는 자는 방향이랑 틀려. 아까 자는 방향이 여기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620이랑 550이랑
베이스는 똑같고요. 차량 길이가 틀리다 보니까 내부 레이아웃은 다 동일하고 침상 길이만 더 길어졌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머리가 이쪽에 더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추출 가능하게 이거 말고는 다 동일해요. 여기는 이트라인 부스예요. 지금 2차 안양은 수조, 2차 안양은 플러스. 이걸 보니까 수조인데 수조 9.4m짜리 하나 먼저 볼게요. 레이아웃 똑같은 4인 탑스, 주침은 2 플러스 1 주침이에요. 세면대 수전 샤워부스 키아트 차량 이 차량 5.99 6m 차량이고요. 냉장고가 2열 뒤쪽에 있어요. 이 차는 오토 차량이고 주방 일체형이 그거 뭐야? 아, 수납함이 나오면 샤워할 수 있는 변환이 되네요. 이걸 어떻게 닫아? 이걸 짐낼 때 이렇게 쓰고요. 칠때 그러면 아 씻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있구나. 씻을 때 여기 문을 닫을 수 있어요. 5.99m짜리고요. 침상이 드랍헤드가 있어서 1층에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 할증을 해야 되는데 이 디젤 할증을 한번 이렇게